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구원은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함께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팀을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앞길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나안의 정탐꾼 얘기를 계속 몇 번이고 반복하게 되는데 열 사람 편에 속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오히려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그러다가 멸망에 이릅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두 사람의 편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에 그 약속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알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예수의 십자가에 속하여서 헌신과 희생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는 걸 알게 될 때에 마귀에게 속한 삶이 아니라 예수께 속하여서 축복과 영생길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단 동편에 이제 광야의 훈련을 다 마치고 살아남은 자들, 즉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이제 강 서편으로 진격하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그 일들이 나타나죠. 그곳을 넘어갈 준비를 하면서 참 여호수아가 하기 힘든 일이 있었을 겁니다. 누가 제일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일을 앞장서서 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래서 그 앞에서 최전선에 서기로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앞장서 헌신할 수 있는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요단으로 가기 전에 사전 준비하는 장면이 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가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를 먼저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기 전에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전에는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은 너희의 사는 영토가 될 것이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다 한정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함께 들었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목표로 제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밟는 땅이 너희의 영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면서 자기 것 삼았을 겁니다. 자, 개인의 야망은 자기 자신만을 움직일 뿐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확신은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약속하셨으면 이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좀 아쉬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 가서 차지한 땅은 그 중에 일부였다는 겁니다. 전체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하여서 여기서 여기까지다 하신 것을 차지하기까지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구약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호수아 1장 4절의 말씀이 완전히 응답되는 때는 다윗 왕 때였습니다. 다윗 왕 때 그 나머지 땅까지 다 차지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차지하지 못할 땅을 약속하신 것인가?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 모든 땅을 그때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들의 그릇이 부족해서 그것을 차지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영역이 있는데 나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그것을 다 차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어주셔서 그 교회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 그 영토가 많은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만큼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단합하지 못하여서 그곳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땅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분량만큼 믿음으로 가서 차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우리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호수아는 다시 조직을 다시 재정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혼자 말하고 나만 따르라, 내 얘기만 들으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전에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서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했고 조직을 갖춰나간 것 같습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그 당시에는 백성들 중에서 관리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중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중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계획을 그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잘 들었고요, 전달했고, 또 그 관리들은 그것을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전파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신 작업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오합지졸 같았던 백성들에게 조직을 갖추게 하고 중간 리더를 세우게 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게 했습니다. 불신하게 있으나 사람, 불평하는 사람들은 속가내시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조직을 갖추었고 사람들을 세웠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신속히 전달되는 시스템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뭐 요즘 유행어 가운데 뭐 사람이 문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을 세웠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양식을 준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목표가 세워졌고 조직이 준비되었고 이제 그들이 진군하기 전에 실제로 필요한 군량과 병참을 준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1장 11절에 보니까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40년의 역사, 광야 역사에서 아마 처음 있었던 일일 것이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광야의 삶의 방식은 한마디로 일용할 양식을 먹는 삶이었습니다.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면 광야에 만나가 떨어져 있고 그것을 거두어서 하루치의 양식만 준비하면 됐습니다. 그 다음날은 그 다음날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겁니다. 이틀치 사흘치를 준비해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서 없어졌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 체험하도록 광야 40년을 인도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명령이 주어져요. 어떤 명령입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하루치를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 두라는 명령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 눈이 동그래졌을지 몰라요. 지금까지 모세는 매일매일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는데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랬다. 그러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과 상황과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과거는 광야의 생존, 훈련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싸움을 준비해야 되고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뭔가 달라질 때 변화를 두려워한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전에는 이전의 방식이 참 중요했다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방식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영적인 공급을 하루하루 받는 삶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만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시는 영적 양식에 만족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가끔은 은혜의 소낙비를 맞아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계획 중에서도 부흥회를 준비하고 특별 기도회를 준비하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때 더 많은 것을 축적해서 그 이후에 양식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싸움의 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를 갖추고 조직을 준비하며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준비하여서 그 현장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준비를 갖추고서 이제 진군 명령하기 전에 또 하나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앞장서서 헌신할 사람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가장 앞장설 사람이 누구인가? 이 싸움의 현장에서 누가 앞서고 누가 뒤에 서는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1장 12절에 보면 누굴 불렀습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두 지파와 한 지파의 반을, 두 지파 반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줍니다. 바로 무장하고 앞서가서 모든 백성들보다 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직무를 그들에게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배경이 있죠. 그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서, 즉 지금 그들이 서 있는 땅에서 미리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땅을 미리 분배받았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다른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서 싸울 때에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 싸우겠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헌신하는 자, 최전선에서 싸우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들은 먼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싸움의 현장에서 가장 앞서 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먼저 복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 중에서도 최우선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받은 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아직 기업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밟지도 못했습니다. 큰 싸움을 앞두고 어떻게 될지를 전전긍긍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앞장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먼저 기업을 받았고 가족들이 먼저 거기 거하고 있고 이전에 이미 약속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앞장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 중에서도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업을 먼저 맛본 사람이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받지 못한 영적 축복을 먼저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할 책임, 뛰어다닐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들은 또한 가족에 대한 책임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울 때에 다른 사람보다 동기와 목표가 더 분명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안식하게 될 때 우리도 우리의 거주지로 돌아가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1장 14절에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 그들을 돕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싸울 때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우리 가족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싸움이 끝날 때에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안기리라 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이런 약속을 했죠. 형제들보다 앞서 싸우겠습니다. 우리 기업을 먼저 주시면 이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처지가 바뀌었어요. 그들이 약속했던 주체였던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세와 약속했지 당신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발뺌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계약 당사자가 바뀌었잖아요. 계약을 갱신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약속한 것은 모세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지도자가 바뀌었다고 이 약속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약속을 변경하거나 자기들이 유리하게 이렇게 타협하면서 바꿀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히 한 사람 앞에서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일방적인 헌신만 강요해서 다른 사람보다 희생할 사람입니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 전쟁에서 제일 앞장서 싸우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희생이 더 클 겁니다. 피해도 클 겁니다. 어려움도 임할 겁니다.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할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배경에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을 겁니다. 제일 앞장서는 사람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일 앞장서 체험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실 때, 기적을 나타낼 때입니다. 바로 가나의 그 혼인잔치 자리죠. 그 잔치가 무르익어 갈 때에 잔치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파장을 일으키고 기뻐해야 될 자리가 뭔가 섭섭한 소리가 들려질 때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손 씻을 물 담는 통이 있는데 물을 가득 채워라. 그들은 채웠습니다. 그런데 얼토당토하는 명령을 하죠. 떠서 갖다 주어라. 아무리 술 취했다고 해도 술맛과 물맛은 구별할 수 있는데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요, 그냥 갖다 줬어요. 어떻게 되나 보자. 욕먹을 각오를 하고, 왜냐하면 욕을 하면 하인들에게 욕을 할 겁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받은 사람마다 점점 술의 수준이 낮아지다가 갑자기 수준이 점프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술을 넣었다가 이제야 내오느냐 이야기하시겠습니다. 그때 하인들이 무엇을 체험했겠습니까? 바로 최전선에 선 사람의 축복을 경험했을 겁니다. 나는 순종만 했는데, 욕먹을 각오만 했는데, 그냥 따르기만 했을 뿐인데 그것을 받은 사람의 얼굴에 퍼지는 기쁨을 봤어요. 자기들도 맛을 봤는데, 바로 전까지 물이었는데 아주 좋은 포도주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을 알기도 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를 깨닫는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의 축복이죠. 그들은 희생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제1선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일 먼저 맛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뒤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일 앞장서서 가는 사람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복은 앞장선 자의 복, 최전선에 선 사람의 복이었어요.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절대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최전선에 선 사람은요, 순종이 중요해요.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청종하겠다 다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잘 듣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에게 항상 있는 것이 뭐냐면요, 잘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것이 좋은 팔로워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더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잘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들려주시고 그것을 듣고서 은혜받고 회개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일생일 때 어마어마한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울며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천사가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그의 가장 큰 회개는 닭이 울 때 회개했습니다. 수탉이 울 때에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어떤 사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또한 순종에 서야 그랬습니다. 16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어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순종했고 또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큰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계획했던 사울이 폐위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
인류에게는 죄와 악이 들어왔고 온갖 저주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순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나 예수님께서 순종해서 온갖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는 걸로 시작해서 이 순종의 모델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최전선에 선 사람의 축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일 먼저 보는 복을 맛보게 되죠. 우린 누군가의 하나님과 함께한 간증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들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이 최전선에서 뛴 체험이 있구나. 그럼 그 체험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간증하는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저 간증은 저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이 최전선에서 이 일을 행하여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갈 때 나도 동일한 체험을 얻을 줄로 믿는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간증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순종을 이끌어내서 그들에게 축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은 늘 나의 축복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최전선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그 축복과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나의 복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뻗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는 헌신을 했습니다. 아마 그들의 헌신의 이야기는 그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이야기가 되었겠지요. 여호수아 1장 18절에 그들의 결단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당신을 거역하면 우리가 대신하여서 징계를 행하겠습니다. 당신은 담대히 선포만 하십시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영적인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목숨 건 결단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금식과 목숨 걸고 나간 그 발걸음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나간 그 헌신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앞장서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데 내가 쓰임받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또한 여호수아에게 짐을 나눠줄 각오를 보여줬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소서, 격려하고서 우리가 당신의 집을 나눠주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당신과 함께 계시길 원합니다. 중보하여 기도했습니다. 18절에 담대히 하소서, 언어로 격려했습니다. 16절에 그와 함께 있어줬습니다. 최전선에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중한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의 길에서 앞장서서 뛰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잘 되는 거 보면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목숨 걸고 제일 앞장서서 주님의 하신 일을 제일 먼저 보고 간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있기 원합니다. 우리 수영교회가 다른 모든 교회보다도 먼저 선교하는 일에 힘쓰고 주 앞에 헌신하는데 앞장선 교회가 되었지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더 이런 체험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간증이 있고 우리가 앞장섰을 때 뒤온 사람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로 또 그런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